공교롭다는 말은 이럴 때 쓰입니다. 최근 일어난 일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특검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총선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검찰 인사가 납니다. 김건희 수사를 담당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상 좌천되었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참모들도 줄줄이 다른 것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건희 여사가 무려 153일 만에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참 경고롭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검찰 인사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방증 아닙니까? 딱딱 톱니바퀴 맞물려 가듯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저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 고쳐 맬 게 아니라 오얏나무 열매를 미리 따놓고 가끔 매는 척하는 것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는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과 검찰의 편파 수사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야당 대표와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백 회씩 제 집 드나들듯 수시로 압수수색하는 검찰이 대통령의 배우자의 굵직한 의혹들, 주가 조작, 명품백,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선 사실상 수사를 방치해 왔습니다. 대선 이후 단 한 차례도 소환이나 압수수색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노골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비리 혐의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불공정으로 쌓아올린 권력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허물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